이번 주 5만 보에 도전할 고장은요. 너른 바다가 반겨주는 인천 광역시입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가까운 인천으로 부른 이유가 뭐예요? 예? 아니 벌써 뭐 박항스 집인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부가 함께 5만 보를 걸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하루에 5만 보를 걸려면 빨리 서둘러야 되겠네. 자 빨리 갑시다. 빨리 가자. 시민들과 함께하는 5만 보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하이야. 파이팅이야. 하이야. 5만 보를 달성하기 위해 부지런히 길을 나섰는데요. 아. 야, 이거 감자꽃이구나. 아유, 이거 감자꽃이 아주 이쁘게 폈어요. 감자꽃 보니까 저 학창시절에 읽었던 그 책이 생각나네요. 아유, 감자꽃 필 무렵. 예? 그 이효석의. 그 피디님 네? 읽으셨죠?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하이야. 혹시 농담한 거죠? 아유, 잘난 척 하다가 이거. 아, 이장 읽으세요? 이게 뭐예요? 고구마 순이야, 순. 아, 고구마. 이거 먹는 거예요? 안 못 먹죠. 지금 심어갖고 이제 고구마 열매 열리게해야죠. 같이 가실까요? 대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네. 형님이 정말 도와주실 게 있어요. 이 만보기를 형님 좀 차시고 아, 같이 오늘 맞아요. 돼요. 함께 해야죠. 네. 함께 만보기를 차고 밭으로 출발! 제가 누군데요, 제가? 하이야, 안녕하십니까? 저러 맞습니까? 카트! 오만보기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알아요? 난 알아요! 알아요, 그건 옛날 노래잖아 저도 일손 높게 나섰는데요 어때요? 이 정도면 꽤 잘했죠? 자, 봐요, 맞죠? 형님 딱딱하다뇨 네, 맞아요 이 정도 됐죠? 됐죠 근데 그죠? 예. 얘를 여기 될 수 있으면 끝에를 눌러. 아, 끝에를? 손가락 누르면 얘가 구부러져서 죽어. 아. 뭐, 살 죽어. 죽어요? 얘가 많이 깊을수록 좋아요. 아, 깊을수록? 아니, 그러니까 강화도 고구마 유명하잖아요. 네. 그죠? 왜 유명해요, 강화도가? 송노란 고구마. 말랑말랑하고 노랗고 네. 부드러우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해요. 아, 형님! 이렇게 놔두면. 형님 왜 고구마를 안 심어요? 아, 난... 배가 나와서 엎드리는 형기증이잖아. 그럼 일을 한 번도 안 도와주시는 거네.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 놔주는 건 사실 이렇게 어떤 걸요? 하지 먹으면 놔주는 거. 나 그건 일도 아니오. 그래서 밭에서 나오는 건 다 내가 가져. 아 진짜요? 아 당연히 그래야죠. 그냥 시골 사는 거 예.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농민으로 태어나고 밭에서 내가 뿌리면 뿌린 만큼 나오고 예. 예. 그리고 여럿이 또 나눠 먹잖아요. 내가 농사지면. 아니 농민으로 태어난 거는 후회한 적 없으시고 형님하고 결혼하신 건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후회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왜 처음에 왜 후회해? 인물이 잘 생겼잖아. 예. 속세가 그렇게 막해가지고 그냥 조용조용 얘기할 것도 막 화낸 것처럼 얘기해. 어쩔 줄 모르시네. 찾아보니까 조용조용하죠. 유쾌한 두 분을 보니까요. 부부의 첫 만남이 궁금해졌습니다. 너무 잘 보이시네요. 형님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죠? 한 40년 됐나 봐요. 40년? 네. 19살 때 꼬셨지? 그러니까. 20살에 애기 났어요. 아유 진짜 안 난 지 얼마 만에 결혼하신 거예요? 그냥 동거 생활을 했어요. 동거. 그거 때문에 안 돼. 지금 살아오시면서 형수님이 제일 감사하고 고마웠을 때가 언제예요? 아팠을 때요. 아, 아팠을 때요? 네. 왜 어디 아프셨는데요? 뇌졸 쪽으로 쓰러졌었습니다. 언제요? 한 15년 전이에요. 15년 전에. 형님 제2의 삶을 사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 당신 나왔을 때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운동하면서는 사라져서 고맙다고. 그냥 돌아서서 눈물 좀 흘렸어요. 아이고. 이게 산 보람이죠. 지금 눈물 흘리시네요. 아이고. 내가 아팠을 때 잘해주고 또 열심히 생활해주고 그래서 고마워요. 서로 위하면서 살아요. 지금처럼 두 분이 행복하길 바라며 만보기는 다시 부지런히 길을 나서봅니다. 이제 강화도가 앞에 바다가 있어서 그런지 아우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면 뒤에 또 산이 쫙 있잖아요. 산과 바다가 같이 공존하는 곳. 그래서 강화도가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아. 푸른 바닷길을 따라 천천히 발길을 옮겨봤는데요. 야, 아 여기 항구네.
길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창우항에 도착. 이곳에선 어민들이 잡은 제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해산물이 잔뜩 있네. 어? 아이고 이게 다 앞바다에 잡아가지고 싱싱한 저 이 해산물. 야 이거 새우 강화도 새우가 유명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새우 같은. 아이고 이거 뭐 손질하고 계신 거예요? 아 새우 모르고 있어요. 아 새우요? 예년에 대해서 어때요 예년에 대해서? 날씨가 안 좋아서 새우가 많이 안 좋아. 아 진짜. 아니 그래도 강화도 하면은 새우죠. 새우 강화도 새우가 되게 유명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뭐예요? 모르드로 해서 개나리라고 해요. 개나리? 네. 나리 개나리? 네. 아 그래요? 그냥 생으로 생으로 썰어지만 말 그냥 바짝 말려갖고 머리 띄고 뿌려주시면. 아 진짜요? 어허 개나리 있으면 진달래도 있나요? 진달래는 좀 보래 사는 거 알죠? 재치 있게 받아치시다고요. 버리셨어요? 아 많이 버려. 말씀 잘하시고 말씀 잘하시고 맞아요 눈 여기다 차시고 하이야 사장님 덕분에 걸음수 많이 올랐겠는데요? 아유 눈이 덕분에 몸에 마법이 진짜 많이 올라왔네. 그리고 이곳에서 저와 비슷한 취미를 가진 분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런 말씀이군. 가투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와보게. 아이고.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서울 오신 거. 아니,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이게? 서울에서 30회 완주 오늘 하는 거예요. 아, 서울이라고 오신 거예요? 완주자가 무슨 말이에요? 서울에 109호수까지 있어요. 예. 애기스만 뽑아서 30 배를 우리가 완주 오늘 하는 날이에요. 아 오늘 하는 날이에요. 완주 아주 대단하신데요. 우선 다녀오셔야겠네요.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우리 시작해도 돼. 아니 근데 보통 흥각기가 아니신 것 같아요. 대장님이시요?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셋 대장께대 형님 서해라. 네, 바로, 예, 예. 회장님 그럼 저도 오늘 좀 같이 걸어도 될까요? 아, 그럼 물론입니다. 환영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야, 아야. 저 만보기도 걷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길을 나섰는데요. 평생 나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던 노인들은요,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활력을 되찾으셨대요. 우리나라 서해안에 아름다운 호수가 너무 많아요. 예. 개인적으로 간다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네네. 자연도 좋다고 또 우리 그 길본님들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강추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도전해 보십시오. 네. 아니 누님은 오늘 뭐 부산까지 그냥 노란색으로. 네, 그러니까. 어머. 아니, 야. 노님은 이거 몇번 나오셨어요? 여기요? 네. 완주예요. 아, 완주하셨어요? 네. 완주한 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2년. 야, 2년이나. 2년이나. 아이고. 의지가 대단들 하시네. 건강도 좋고, 제일 좋은 건 건강이에요. 어. 네, 다리 힘이 생기고, 제가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네네. 갔는데도 한 2년 넘어가 보니까. 병원을 잘 안 가고 네. 네, 열심히 잘 따라다닙니다. 아, 그래요? 남편하고 먹기 전에 집에만 있어 저녁 기구였거든요. 네. 근데 나오니까 내 세상이 된 거예요. 어. 집에 있으면 우울증 생겨. 이렇게 나와서 건강도 챙기고 내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도 하고 이게 완전 힐링이지 뭐예요. 아이고야. 누님은 우울증 안 걸리실 것 같은데? 나는 우울증 없어. 얼마나 좋은데. 진짜 유쾌하시네요. 정신이야. 예, 앞으로. 앞으로 나.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쌓길 바라며 만복이는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어디선가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도심 한복판에 조선시대 옷을 입은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이게? 한번 주민이니까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기. 아 주민이시라고요? 뭐 무슨 행사를 하시나? 화도진 축제는요, 조선 말기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설치한 화도진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축제인데요. 이제는 인천 동부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았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유, 잠깐만.
아니 도님이시잖아요. 숨을 붙였어요. 무슨 역할이에요 오늘? 아 여기 장군 역할이에요.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즐겁고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해보고 싶어요. 네, 역사적인 네. 그런 추억이 있어서 우리는 봉사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동부! 동부! 어영대장과 무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축성행렬로 화려하게 막을 올린 화도진 축제. 축성행렬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걸 빼놓을 수 없겠지요. 야, 고소한 냄새. 아니, 안 변했으면 배가 술시했는데. 아이고, 금강산도 쉐터기야. 매콤한 오돌뼈부터 달콤한 닭꼬치까지. 화도진 축제는 대표하는 먹거리가 총출동했습니다. 이렇게도 좋아하시나? 난리가 났습니다. 확인. 어머. 아유, 인천에서도 아주 오만복씨 인기가 하늘을 찌르네요. 아이고. 누님들의 손맛이 최고였는데요. 열심히 걷고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었습니다. 와, 누나 먹고 나오신 분들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여기? 1년에 한 번씩 화도진 축제라고 11개 동이 3일 동안 나눠서 저희가 부스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11개 동이 다? 아이고, 그리고 잔칫날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있죠. 바로 떡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요? 네. Where are you from? 실리아, 코리아, 실리아, 예! 우리 이정용 씨 힘자랑하는 거 좋아하는가요? 각국 대표로 나온 두 남자의 불꽃 튀는 대결! 절대 질 수 없죠. 마트리스의 선제 공격에 저 만복이도 힘을 내보는데요. 아이고. 살살 하세요. 마음만 앞선 나머지 제가 실수를 했지 뭐예요. 죄송해요. 다르지 마요. 죄송해요. 야, 이거 제 손맛이 들어가서 그런지 더 맛있더라고요. 마트리스의 입맛에도 잘 맞는 것 같죠? 즉석에서 형동생했습니다. 이번에 향한 곳은 바로 체험부스. 군영체험전! 다양한 체험이 마련됐나 봐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군영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바로 격파체험이래요. 저 액션배우. 야인시대. 예, 야인시대 아세요? 못 봤네, 못 봤어. 야, 또 못 봤네. 하야. 오랜만에 해서 오늘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뭐 생색은 다 냈는데. 배야지 때리면 어떡해요. 언니, 제일 크게 웃으시던데. 네. 나와서 한번 해봐요.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해볼게요. 잠깐. 어머, 한 번에 성공하신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아이고. 최고예요. 이처럼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마시는 것 같으냐. 활동량 정신이 없어서 안 적당하네. 잠깐만요. 집중하셔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형님 지금 가만있어봐. 이거 활동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아. 형님. 내기 한번 하실래요? 네, 하시죠. 아, 자신 있으세요? 아, 자신 있어요. 네, 뭐 타이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지면은 여기 사람들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요? 네. 네, 좋아요. 노래하고 춤추고. 네. 아, 좋아요. 파이팅! 진짜 파이팅! 이건 근데 정용 씨한테는 벌칙이 아닌 것 같은데. 오호. 좀 아까운데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만복이 5점 명중 성공! 하이야! 벌칙으로 노래를 부르십니다. 화도진 축제에서 행복했던 추억을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걸었는데 과연 어머니들은 오만복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 오만복이 성공! 파이트! 땡이야! 아이고! 아이고, 비야, 좀 고마워라! 아이고야.